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최영아입니다. 저희가 주제는 기분 좋은 서비스 어렵지 않아요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상황은 첫째, 이제 경직된 모습, 적절한 둘째로 이 동감의 인사가 아닌 의무적인 인사로 적절한 인사가 부족하다. 그리고 셋째, 환자에 대해 동료 치료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는 환자가 너무 많고 또 치료실이 복잡해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도 또 치료사도 기분이 좋아지는 2012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CS 교육을 시행을 했고요. 치료사 간의 단합을 위해 봄, 야유회, 겨울 MT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서비스 개선 방안은 다음에 두 가지와 같고요.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8월까지 저희가 이제 매주 모여서 몸에 익히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더 시행해야 할 부분과 개선점을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 6월에 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12월 중에는 저희가 이제 스키장으로 겨울 M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1차 교육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서비스에 인해 기본 역량, 밝은 표정 만들기, 기분 좋은 첫 만남, 전환 서비스, 전환 무대, 의사소통, 고객 체감 서비스 향상 등 마음을 나누는 대화, 기분 좋은 서비스에 관련된 교육으로 앉아서 듣는 교육이 아니고 함께 할수 있는 교육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서비스, 내가 즐거우면 모두가 즐겁다는 그 개선 방안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2012년 6월 2일 날 양평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주제로는 힘든 일과 중에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저희가 간식 타임 참여해서 간식도 맛있게 먹고요. 하반기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잘된 점과 보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의 결과로 노성규 선생님과 이미혜 선생님께서 저희 영광을 CS 교육 이후에 달라진 환자와 치료사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의 메시지를 담게 담았습니다. 앞에서 보신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야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CS 교육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는데요. 먼저 까다로운 고객 응대 교육, 직원 간 관계 형성 교육,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유 및 이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제는 우리가 웃어야 고객이 웃는다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